살인을 한 지 하루 만에 성폭행 범죄까지 저지르려 한 상습 강력범에게 엄중한 법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. 징역 40년이라는 역대 최장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의 한 건물 앞.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성이 헬멧을 벗습니다. 잠시 후 이 남성은 2층 당구장으로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김해로 도주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살인 바로 다음 날 흉기로 다방 여종업원을 위협해 성폭행하려고 한 겁니다. 재판에서 김 씨는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죽이려고 하는 거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우울증하고 이 정신적으로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강도살인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존엄한 생명을 박탈했기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피해자를 칼로 20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점, 그 도주 과정에서 특수강도 및 강간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,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기징역형 중 최장기 형량은 35년으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역대 최장이 됩니다. 김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